자, 각 대선 후보들 연일 유권자의 표심 잡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근데 선거 유세를 하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요, 눈에 띄는 이색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거 뭡니까? 어떤 내용입니까? 저 이제 그 여의도에 있는 자연광탁 당사에 있는 건데, 얼마 전에 세탁기가 등장했군요. 세탁기를 계속 했잖아요. 홍준표 후보가, 저 후보가 세탁기를 돌리겠다. 네. 그 경선 과정에서도 그렇고 저번에 지난번 1차 토론에서 그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세탁기 딱 갖다 놓은 거죠. 네. 홍준표 세탁기 확 돌리자, 뭐 이런 일종의 뭐 메시지, 뭐 부패라든지 청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나는 모래시계 검사였어. 모든 부패 세력을 다 청산하겠어. 뭐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얘기 하는 건데 재밌는 거는요. 저기 삼성 세탁기가 그 홍준표 후보가 진짜 집에서 쓰는 세탁기는 삼성 세탁기가 아니랍니다. 어디 세탁기입니까? 그건 제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제작진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특정 광고, 상표 광고한다고. 그런데 여전히 아직까지 풀지 못한 의문은 있습니다. 네. 1차 토론회에서 세탁기 얘기했을 때 왜 홍준표 후보가 삼성 세탁기를 언급했을까? 고장 안 나는 세탁기라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본인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의문을 풀지 못했어요. 다음날 홍준표 후보는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고장 난다는 그런 측면보다는, 그러니까 모두가 사실은, 그러니까 기업에게 우리 국가가 도움을 받고 있는데, 일자리는 다, 그러니까 삼성이 대표적인 기업이죠. 그러니까 지금 야당 후보들도 다 도움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 그래놓고 왜 자꾸 재벌을 옥죄려고 하냐. 이걸 이제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그렇군요. 위해서 삼성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 여론조사도 난 안 믿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지지 않으려는 자와 이기려는 자가 붙으면 이기려는 자가 이긴다. 지지율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건 나름 아예 안 믿으니까. 어느 여론조사 기관 좀 7%짜리가 그런 광적인 지지가 나옵니까? 현장에 본 기자들은 다 알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게 현장에 가보니까 그런 광적인 지지가 나옵니까? 그게 7%짜리입니까? 이기려는 자는 본인을 말하는 것 같고, 지지 않으려는 자는 누굽니까? 지금 안철수, 문재인 두 주. 지지 않으려는 자는 뭐 안철수 후보이지 않나 생각되고요. 아까 김종인 전 대표가 TK, 대구 경북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 얘기의 함의는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대구 경북 쪽에 있는 유권자들은 아마 월말까지 홍준표 후보한테 기회를 준다. 네. 그다음에 월말까지 홍준표 후보를 기다렸다가 도저히 홍준표 후보가 안 될 것 같으면 네. 결국은 문재인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네. 안철수 후보 쪽으로 급격하게 몰려가서 지지를 해줄 거다. 네. 아마 김종인 전 대표는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것은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설득력 있는 얘기라고 받아들여가지고 열심히 지금도 열심히 했지만 앞으로 더 열심히 선거 운동을 해야 될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